전라남도 교육청이 5년 전 시베리아 독서 토론 열차로 시작한 유라시아 통일희망 열차 학교가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잊혀진 연해주의 우리 역사 교육 탐방과 함께 현장 봉사활동도 함께 이어져 고려인 동포들에게도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0주년을 맞은 중국 하얼빈역. 전남 통일희망 열차 학교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중국 역사 탐방 일행들이 만났습니다. 오늘 시베리아 6박 7일입니다. 저희는 16박 17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유라시아 역사 탐방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도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독립운동의 정신, 우리의 민족 혼을 이렇게 담은 데에서 전라남도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 독립운동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정은 중국과 러시아 등 3국의 국경을 거치는 고된 일정으로 사실상 관광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의 탐방 교육 활동이 잊혀진 연해주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불과 한 3, 4년 만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각 교육청에서 그 군청, 교육청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 학교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도 동포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 같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제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이라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석훈 교육감도 안전하고 성숙해져 돌아온 전남통일희망열차 학교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약자를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통일의 주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소수 학생들만의 참여라는 비판과 한계에도 전남 학생들의 선도적인 통일 역사 경험을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교육에 반영할 것인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